요리 단어와 양식 조리 기능사 시작. 포테이토 샐러드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감자는 껍질을 벗긴 후 1cm 정도의 정육 명체로 썰어서 삶아주세요. 두 번째, 양파는 곱게 다져 매운맛을 제거해주세요. 세 번째, 파슬리는 다져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다나 셰프입니다. 오늘은 양식 조리 기능사 메뉴 중에 포테이토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험시간은 30분입니다. 자, 감자 샐러드는 삶아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썰기 전에 물을 끓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물 끓이는 동안에 감자를 썰어줄게요. 감자는 껍질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껍질을 제거한 감자는요, 이제 1cm 정육면체 사이즈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1cm로 먼저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썰어 주시고요.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버려주세요. 감자는 썰어서 찬물에 담궈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써는 과정 중에 찬물에 담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썰은 감자는 찬물에 담가서 색이 변하지 않도록 우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샐러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이즈이기 때문에 30분이란 시간 동안요,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셔서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썰은 감자는요, 이제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줄 건데요, 한 1분 정도라고 생각하셔서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가량 삶은 감자는요, 이렇게 찔러봐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쑥 들어갈 정도로 다 삶아지면 채를 이용해서 건져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져낸 감자는요, 물기를 한번 좀 털어내신 다음에 아까 삶아냈던 냄비가 있죠? 여기에 있는 물기를 좀 제거하신 후에 그 냄비에 이렇게 부어서 감자의 수분을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냄비가 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자가 들어가면 감자에 묻어있는 수분이 조금 빠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양파를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할게요. 자, 요구사항에 양파는 매운맛을 제거하여 사용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요, 양파는 곱게 다진 후에 찬물에 살짝 담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진 양파는 찬물에 한번 담궈 줄게요. 자, 찬물에 담궈서 매운맛을 뺀 양파는요, 다시 면보에 한번 걸러서 물기를 꼭 짜줄게요. 물기가 많으면 좋지 않으니까요, 면보를 이용하셔서 수분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파슬리는 이제 곱게 다져서 수분을, 양파 마찬가지로 다진 후에 물기를 제거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곱게 다진 파슬리는 키친타월 위에 올려고 수분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자를 버무릴 건데요, 아까 뽀송뽀송하게 이제 냄비에 올려놓은 감자는 이렇게 지금 수분이 조금 없어진 상태고요, 보송보송한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 양파 다진 거, 파슬리 가루 소량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들어갈 재료는 마요네즈 한 큰술, 소금 약간, 흰 후춧가루를 넣어서 양념을 해주시고요. 양념된 마요네즈와 모든 재료들을 혼합하셔서 섞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무려진
감자 샐러드를, 포테이토 샐러드는 접시에, 완성 접시에 담아서 완성을 할게요. 자, 포테이토 샐러드에 나오는 파슬리는 다져서 뿌려주시지 마시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테이토 샐러드 완성!